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8일 지금 시계는 8시 50분 됐는데요. 저는 수색 물류창고 어젯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지금 짐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9시 되면은 이제 출근 일 작업 시작하는데요. 물어보니까 물건이 조금 덜 됐대요. 그래서 한 10시 좀 넘어야 나갈 수 있겠다는데 좀 기다렸다가 싣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작업하고 내려가다가 김해 창고에 가서 또 조금 쉬고 그래서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조이네요. 자, 복덩아, 오늘 또 쉬고 출발하면 또 무지런히 야구내하고 달려야 되겠다. 안전하게 내려가자. 자, 지금 9시 58분인데요. 상차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나왔는 모양인데 10시 반 정도 되면 출발 되겠죠? 기대해 봅니다. 됐네요. 지금 라이싱하고 있는데 시동 걸어도 된다네요. 아, 시동 좀 걸고 워밍업 좀 시킵시다. 본실 이거 사진 찍고 일단 가실 하나 채워놨어. 그냥 안 채우고 그냥 김해까지 거기가 그러니까 가실 하나 채웠어. 자, 도착지 강서구 유통단지까지 404km 3시 55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10시 40분 됐죠. 10시 40분. 자, 출발합시다. 10시 40분에 수색 물류창고에서 작업 마치고 출발합니다. 김해 강서구 유통단지 가서 좀 쉬고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 야직장으로 만나볼 겁니다. 아이고야, 10시 반이 넘었는데도 작은 차들이 나가는데 또 밀리갖고 있네요. 10시 넘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하긴 앞전에 내가 여기 올 때도 그때 10시 반 넘었는데도 밀려 있었다, 그죠? 그때는 내가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입장이라 많이 빼내줬지, 나가는 차들. 오늘은 내가 나가는 입장이 됐어요. 고가도로 입구서부터 밀리네요. 뚫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또 나가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겠네요. 자, 입구까지 왔는데요. 바짝 반대 차선 물어가지고 싹 돌리면은 아무래도 차선을 좀 덜 물 수가 있으니까, 들어온 차가 아직 없으니까, 그죠? 이 차는 좌회전 신호들을 넣고 있는데, 마티즈 승용차 이거 좌회전 신호를 넣고 있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데 왜 좌회전? 양보를 받고 일단은 우회전 했습니다. 강변북로 입구에 왔는데 내비는
가양대교를 건너가지고 올림픽대로로 가라는데 그냥 저 가는대로 광명북로로 가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밀리는 모양이구나. 올림픽대로로 가르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많이 밀려있죠. 할 수 없습니다. 동서울 돌게이트까지는 능력 잡고 그냥 1시간 한 반에서 1시간 40분 그 정도 잡고 가야 돼. 운 좋으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자, 뚫고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교통량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네요. 평소보다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저 우측에 여의도인데 저 멀리 쭉 보이는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 시간을 달려봤는데 한남대교도 아직 못 왔습니다. 야, 오늘 내가 이때까지 일로 다니고 나서 최고로 밀리는 것 같네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내려오네요. 저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뻥 뚫릴 때가 있었는데 와, 이거 대단한데. 이거 오늘 동서울 요금소까지 가면 2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이거. 야, 인자 동작대교 밑입니다. 와, 지금 시계는 11시 45분 1시간 넘었죠. 1시간 5분 지났는데 이 사고까지 나누니까 더 밀렸군요. 아이씨, 벤츠하고 거기서 좀 밀렸었나? 아, 진짜. 차 좀 뻥 뚫리는데. 와, 저것 때문에 차들이 구경한다고 안 갔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자, 이제 한남대교 북단입니다. 아, 그거 지나니까 좀 떨피네요. 아, 진짜. 그 사고 처리를 빨리빨리 해놔가 빼야 되는데. 저기 오래전에 있으면 구경한다고 차들이 안 가요. 아, 진짜 뭐가 이유가 있었구만. 저 밑에 성수대교까지도 뺑생 달리네. 그것 때문에 그랬네. 아, 진짜. 네, 암사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아유, 아까 그때부터 뻥 뚫려가지고 천호대교 북단까지는 뻥 뚫렸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주춤거리면서 왔는데요. 아, 그래도 거기서부터 뻥 뚫리는 바람에 시간 단축됐습니다. 지금 12시 5분 채 안 됐죠. 아, 진짜. 자, 암사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동서울 요금소 앞에 왔습니다. 아이고. 동서울 톨게이트 화물 하이패스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밀리는 구간 없기를 바라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저 문경 휴게소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래 가겠습니다. 점심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네, 쭉쭉쭉 달려서 여주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충주 방향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갈아타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1시 10분 돼가네요. 자, 문경 휴게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연풍 IC까지 왔는데요. 연풍 IC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게 자랐고요. 자, 문경 세제 터널을 향해서 오르막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2시 5분이네요. 2시 5분. 정심이 많이 늦어지는데요. 이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대충 뭐 차에 주전부리 할 거 조금 먹었어요. 먹기는. 아이고, 마음에 드는 거 먹어야지. 아우, 흙에서 음식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풍경까지 옵니다. 문경휴게소 앞에 왔습니다. 밀리는 구간 없었고요. 쭉 달려왔습니다. 상행선은 저 뒤쪽에 이제 밀리더라고요. 한 1km 가까이 밀리가 있던데, 저 동산지 사본지 그건 모르겠는데 쭉 밀리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나놓으니까 차는 좀 활량하네요. 여기 되면 되겠네. 빨리 밤으로 갑시다. 자, 지금 시계는 2시 25분 되가네요. 밥 먹고 커피 한잔 내놓고 고속도로 카드 충전시키고 그래 갑시다. 아따, 복덩아, 여기까지 온다. 고생했다. 좀 기다려라. 쉬고 있어라. 밥 먹고 올게. 바로 딱 식당 건물 바로 맞은편이죠. 와, 햇빛 따갑다. 막 한여름, 한여름 햇빛이네. 따끈따끈따끈하네. 막 공기 시원하게 돌아가네.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무닥닭 먹었습니다. 무닥닭. 자, 닭돌돼지 제육볶음.
불리요. 갑시다. 아유, 시간이 급하니까. 에이. 화장실 좀 갔다가 다 만발에 준비해 가지고.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충전 좀 시키고. 자, 이래서 갑시다. 그냥 다시. 아, 시원해졌다. 자, 이제 논스톱으로 강서구 유통단지까지 가봅시다. 오, 복덩이 옆에 승용차가 되어 있네. SUV. 복덩아, 잘 씻나? 이제 무지리 내려가자. 자, 부지런히 달릴 일만 남았다. 아이고, 예. 도착지까지 213km, 5시 16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2시 54분. 자, 출발합시다. 차 안 오죠? 문경 6에서 반방을 묶고 출발합니다. 5시 내비상으로 19분 도착인데, 와, 이거 6시 넘어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하. 오늘은 유통단지 가야 되니까, 김천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 분기점에서 신대구 부산 타고 대동 도게이트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김천 분기점 앞에 왔습니다. 자, 대구 방향으로 돌아서 갈아타겠습니다. 김천 분기점. 우측으로 가면 대전 쪽으로 올라가고요. 대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가요. 동대구 분기점에서 신대구 부산 타고 삼양진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칠곡 휴게소 앞인데요. 아, 오랜만에 칠곡에서 왔는데 들어가도 못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아, 칠곡 휴게소 통과. 지금 시계는 4시 5분이네. 4시 5분 돼가네요. 4시 5분. 5시 30분. 131km 5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네, 서대구 분기점 왔습니다. 이제 대구시를 관통해가지고 동대구 분기점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서대구 분기점입니다. 37도, 38도까지 올라갔네요. 와. 신대구 부산 쪽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여기는 동대구 분기점입니다. 96km 남았고 5시 33분 도착 예정이라 딱 1시간 남았네.
기온이 너무 높아갖고 복덩이 진짜 고생하는데, 아 중간에 한번 쉬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아유 복덩아 고생한다, 고생해. 쭉쭉쭉 달려서 청도 내리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7분, 4시 47분. 부산 대동요금소 거의 다 가면은 차 밀리겠죠. 아, 차만 밀리면은 그냥 6시 안에는 들어가는데. 청도 IC, 조용한 청도 마을 앞에 왔습니다. 청도, 청도. 청도에 청도. 미량 분기점. 여기서 이제 울산 가는 고속도로가 시작되죠. 여기서 로베드. 복덩이하고 똑같은 벤처 트럭인데 짐 좋다. 자,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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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도착지 들어왔습니다.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을 못 들고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는 자 저기 후진으로 대고 상차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5시 55분이가 5시 55분. 사진 찍었지? 아니, 안 찍었네. 아, 저기 있잖아. 여기 번호 있으니까 찍으면 돼. 지금 시계는 6시 10분. 7시까지 같이 일어나. 아이고, 사부도 아까 전화 왔을 때 7시 좀 넘겠는데요 그랬는데. 자, 부지런히 해가 가봅시다. 뭐 퇴근시간 제이니까 차는 당연히 밀릴 거고. 자, 서부산 다리 건너가지고 쫄쫄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차선까지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서부산 다리 있고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1, 2차선 가야 되거든요. 동서고가도로 타려면. 아, 자, 서부산 다리 건너봤는데요. 내비는 지금 우측으로 사상 쪽으로 빠져나왔는데, 사상 쪽으로 빠져가지고 7시 1분 도착. 그러니까 나는 동서고가도로 그냥 따라갈 겁니다. 저쪽 빠지면 신호등도 많고 시간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자, 뚫고 지금 거치선 부두 앞에 지나갑니다. 자, 사부두 국제 여객 터미널 본관 앞에 왔고요. 저는 이제 야직장 가서 하차하겠습니다. 하차하고 여기서 이거 하차하고 또 여기서 하나 상차해 가지고 인천 중구 영종도 내일 아침 9시 차로 올라가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이거 내리고 바로 싣겠습니다. 자, 입구 왔고요. 지금 시계는 7시 10분입니다. 자, 우회전 게이트 진입하겠습니다. 제 승용차가 나오고 들어가야 되겠네. 이 시간에는 하나를 막아버리거든. 자, 상하차 카드 다 나왔고요. 내리고 싣겠습니다. 지금 가면 바로 작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배 작업하면은 그 배 작업 다 해주고 해줄 저 내려줄 수도 있어요. 배 작업 상하차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배 옆쪽으로 지금 바짝 붙여갖고 대나릅니다.
이거 작업 다 하고 상하차해줄 모양입니다. 시간 좀 걸리겠네요. 여기 배거든요. 저 사람 걸어오는데 제가 배 지금 물건 내려오는 데거든요.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상하차 하겠습니다. 저 배에서 막 갖고 내려오죠. 저기 작업이 다 끝나야 돼. 저기 이제 하차 작업 끝나고 상차 작업 할 때 그때 이제 내려주겠죠. 이것도 실어야 되니까. 지금 하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복덩이 요 배 옆에 이렇게 딱 대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고맙고요. 자, 저는 여기서 영상을 여러분 이번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하차하고 또 하나 상차해가지고 인천 중구 영종도 내일 아침 9시 차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